부동산 관련 세금이나 제도에서 12억 이하 주택의 혜택과 각 혜택별 금액 기준은 공시가격 기준인지 시세 기준인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은 부동산 세금과 제도에서 12억 이하 주택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표 보실 텐데요. 표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들도 부동산에서 12억 이하 주택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혜택은 뭐 대부분 잘 아십니다. 근데 이제 그 혜택을 받기 위한 금액 기준이 헷갈리시는 거죠. 이게 공시가격 기준인지 시세 기준인지. 그래서 제가 표를 통해서 각 혜택과 금액 기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종합부동산세, 종부세입니다. 종부세에서 12억, 이 금액은 기준시가, 공시가격 기준입니다. 주택 공시가격을 말하겠죠. 자, 1세대 1주택자이면서 단독명의인 경우에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 이하라면 이때 종부세는 비과세죠. 종부세 안 냅니다. 물론 이제 1세대 1주택인데 만약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다면 선택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납세 의무자를 한 명으로 해서 단독명의로 납부하겠다라고 하면 12억까지는 비과세 받는 거고요. 그냥 각각이 공동명의자 각각 종부세 내겠다라고 하면 각각 9억씩 공제를 받겠죠. 자, 이렇게 종부세에서는 12억 기준은 공시가격 기준입니다. 두 번째, 소득세. 여기서 말하는 소득세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말합니다. 자, 여기서도 12억 원이 있죠. 이 금액 역시 기준시가, 공시가격 기준입니다. 주택 공시가격이 12억 이하일 때를 말하는 거죠. 만약 부부합산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 이하라면 이때 발생하는 월세 소득, 월세를 100만 원 받든 1000만 원 받든 1억을 받든 그 소득은 다 비과세입니다. 소득세가 비과세가 되는 거죠. 다만 참고하실 건 뭐 당연히 12억을 초과하면 과세가 되는 거고 12억 이하라도 해당 주택이 국내가 아닌 국외에 있다면 이때 그 월세 소득은 과세가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는 양도소득세입니다. 여기서도 12억 원이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12억 원은 공시가격도 아니고 시세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실거래가액, 실제로 판 금액, 실제로 양도한 금액을 말합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실제 거래가액 12억 이하 주택을 양도한다면 이때 양도세는 비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양도세에서는 이 12억에 대한 금액 기준이 공시가격도 아니고 시세도 아니고 실제로 거래한 양도가액이구나 라고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네 번째는 주택연금입니다. 이제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거죠. 여기서도 12억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택연금에서 12억 기준, 특히 주택연금을 가입하기 위한 그 금액 조건은 공시가격 기준입니다. 주택 공시가격이 12억 이하를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부부 기준, 공시가격 등이 12억 이하인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언제부터? 올해 10월 12일부터. 이전에는 이게 9억이었거든요. 이게 12억으로 올랐습니다.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앞선 종부세나 소득세나 양도세나 이게 과거에 다 9억이었죠. 9억이었다가 종부세 같은 경우에 11억 갔다가 12억이 됐고요. 네. 뭐 소득세는 9억에서 12억, 양도세는 9억에서 10억 올랐는데 연금도 원래 9억이었다가 올해 10월 12일부터 12억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12억 이하 주택 소유자. 만약에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12억 이하면 가능하고요. 공시 가격을 더했을 때 12억을 초과하는 2주택자는 3년 내에 그 중에 한 개 주택을 처분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나 팔면 12억 이하가 되겠죠. 되는 거고, 가입 연령은 참고로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종부세와 소득세, 양도세, 주택연금 다 12억이죠. 이게 원래 앞서 말씀드렸지만 다 9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가장 먼저 12억으로 바뀐 건 양도세였죠. 그 다음에 종부세가 12억으로 올랐고, 그 다음에 소득세가 12억으로 올랐고, 마지막에 연금에서 12억으로 올랐는데, 자, 보니까 우리가 9억, 12억 어떤 개념이냐면 고가주택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다 9억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세금이나 제도가 9억에서 12억으로 다 올랐는데 마지막에 나와 있는 재산세 있잖아요. 얘는 지금도 9억입니다. 네. 다른 거 다 올렸는데 왜 얘는 그대로 9억일까? 차이점이 있다면 세금에서 종부세, 소득세, 양도세는 국세입니다. 세금의 주체가 국가예요. 국가에서 걷어가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재산세는 지방세예요. 그래서 세금을 걷어가는 주체가 지자체입니다. 아마도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자체의 어떤 세수 확보 차원에서 이걸 굳이 12억을 올리지 않고 그냥 9억으로 둔 것 같습니다. 이때 이 재산세에서 말하는 9억은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이 뭐지? 시세인가? 시가라고 하니까? 예, 다 아닙니다. 이것도 역시나 공시가격, 주택 공시가격을 말합니다. 그런데 왜 이거를 어렵게 시가표준액 그럴까? 같은 말인데요. 국세에서는 그냥 기준시가, 지방세에서는 시가표준액, 그냥 용어의 차이입니다. 그렇게 불러요. 좀 아마 세법상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다 주택 공시 가격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의 공시 가격이 9억 이하라면 이 재산세 세율 적용할 때 특례 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포인트를 감면해 주는 거예요. 자, 표를 볼게요. 만약에 재산세에서 일반적인 그 세율이 과세표준이 6천만 원 이하면 0.1%, 1억 5천 이하는 0.15, 3억 이하 0.25, 3억 초과 0.4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세대 1주택이면서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이하라면 6천만 원 이하일 때는 0.05%, 1억 5천 이하는 0.1%, 3억 이하는 0.2, 3억 초과는 0.35% 각 과표 구간별로 0.05%포인트가 더 적게 되어 있죠. 그리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60%인데요. 법정 범위는 40에서 80입니다. 다만 이제 1세대 1주택자는 30에서 70까지 좀 구분되어 있고요. 올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기본은 60입니다만 올해 만약에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된다면 그때는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나눠집니다. 만약 시가표준액이 3억 이하라면 43%, 3억 초과이고 6억 이하면 44%, 그리고 시가표준액이 6억을 초과하면 45%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 하지만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라면 네, 60%를 적용받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앞선 그 주택연금에서 주택연금을 가입할 때 12억 조건은 공시가격 기준인데 이제 주택연금을 가입해가지고 월지급금 얼마 받을 거냐 이거 책정할 때 기준되는 주택가격은 기준이 다릅니다. 가입할 때는 공시가격 기준이지만 월지급금을 정할 때 주택가격은 공사에서 인정하는 시세입니다. 공사는 한국주택금융공사겠죠? HF. 여기에서 인정하는 시세를 적용하는 거죠. 아파트의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 그 다음에 KB 국민은행 시세, 이걸 순차적으로 적용하고요. 아파트 이외에 이제 인터넷으로 시세가 없는 주택이나 오피스텔은 이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한 시세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말하면
주택연금에서는 가입할 때는 공시가격 기준, 하지만 월 지급금을 계산할 때는 시세 기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 세금과 제도에서 12억 이하 주택의 혜택과 각 혜택별 금액 기준 알아봤는데요. 익히 잘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좀 모르셨거나 아니면 좀 헷갈리신 분들은 오늘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의 재테크에 실수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